이름을 가르칠 시간 특선 라이브 원앤 온리 뭐가 나오면 또 이렇게 뭐가 절죠. 있어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 반가워. 너무 반가운데 여전히 멋있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또 여전히 멋있어서 지금 너무 설레어요. 예, 차원이 다른 어른 섹시를 어른 보여주는 섹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2PM. 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멋있어. 여전히 멋있어요. 아, 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PM의 이준호입니다. 준호. 네, 안녕하세요. 2PM 태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PM 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PM의 니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찬성입니다. 지금 뭐 문자창도 난리 났대요. 이미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터져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네. 네. 3981님. 몇 년 만에 완전체 라디오인지. 2PM 평생 연예인 해야 돼. 그럼. 네. 지금 컬투쇼에 지금 완전체로 한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5년 만에. 아, 네. 그때는 막 지금 여기가 떠들썩했죠. 어, 지금 뭐 상황이래가지고. 네네네. 그렇지만은. 그렇죠. 주아람 씨. 아 진짜 방송국 아이디 예전에 만든 거 없어져서 새로 가입해서 로그인을 했어요. 2PM 보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거는 계속하시다가 아. 이분을 바꾸면서 어플도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2PM 때문에 잃었던 청취자를 찾았네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스튜디오에 지금 2PM 왔다고 화환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화환이 아니 우영 씨. 이게 네. 우영 씨 때문에 온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아니 저 때문은 아니고 또 그 저기 철파엠 영철이 형께서 예. 또 저에게 이제 스페셜 DJ를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 제가 2PM을 또 대표해서 그래. 대신해서 나갔었는데 또 이렇게 화환까지 저희 야. 컴백했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방 DJ.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화환을 줄 정도면 정말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 PD님이 방금 전에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직접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김효진 PD가 컬투쇼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네. 하다가 어머 근데 되게 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져가세요. 원래 저기, 이거 뽑아가 더 잘 돼. 다마스 하나만 아. 네, 빼주세요. 다마스에 좀 담아가려고. 옛날 아이돌 같아. 다마스 나왔어. 애들아 다마스에 담아가려고. 아 다마스. 네. 아 네. 라임. 야 역시 안디. 라임. 안디. 아. 야, 혼납니다. 예.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국방의 의미를 마치고 모이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네. 제대한 멤버 우리 준호 씨. 네 맞아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제대했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2PM 컴백 준비를 열심히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나오자마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그 적응기라는 게 조금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카메라가 앞에 막 열몇 대씩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면서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좀 적응이 됐죠. 네, 그래서 빨리 적응이 됐다. 멤버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죠. 누구예요? 여기 한 분이요. 저요. 아 니콘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니콘이지. 짜요. 짜야 짜야. 네, 왜 그런 맞아요. 걸 물어보지 않은 눈빛으로. 아 그러니까. 5년 네. 기다렸어요. 아 진짜. 네, 한 명씩 한 명씩 보내고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환영하고. 받았어. 받았죠. 저희 팬분들이랑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그렇죠. 니콘은 어떻게 지냈어요 5년 동안? 저 뭐 솔로 앨범도 내고 왜냐면 지금 그때 멤버들 없어가지고 팬분들이 외로워하실까봐 그냥 일부러 그냥 솔로 앨범 내고 그랬어요. 투어도 했잖아요. 네, 투어도 하고. 예. 투어도 하고. 네네. 야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조합입니다. 지금 이분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새 앨범 홍보입니다. 예? 들이대세요. 태균 씨 막 들이대세요. 들이대. 아 홍보하세요. 아 네. 태균 형 보여줘. 뭘 홍보? 아 예, 저희 이번 뭘 홍보? 예. 아니 뭘 홍보하냐? 예, 저희 뭐든 7집, 해봐 뭐든. 예, 저희 7집 머스트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 해야 해 나왔습니다. 우리 장우영 작사 작곡의 네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제 정말 저희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30대의 2PM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으로서 정말 여유 있으면서 또 섹시미가 있는 네.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트 연습했어?
왜 이렇게 잘해? 대본 아니 대본 뭘 홍보해야 되냐면서요. 아 뭘 홍보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뭘, 잘하는데요. 뭘, 아, 신발 제목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죠? 아주 잘하는데. 네, 해야 해입니다. 해야 알겠습니다. 해. 네, 뭘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뭐야 안 시켰으면 서운했을 뻔했어. 그러게요. 되게 연습 많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숨술 나와. 네. 아 그래서 앨범 제목이 머스트예요? 네네네. 아 해야 한다고. 네네네. 아, 노래에서 저는 들어봤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듣고 왔는데. 노래 너무 좋던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 네. 이 노래가 감사합니다. 우영 씨가 작사 작곡을 제가 이제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아, 양 PD님 감사합니다. 참여?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아예 맞아. 다 했지. 아니 아니야 다 하진 않았고 핫소스라는 또 작가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제 투피엠 하면 막 짐승돌 막 이런 느낌 막 되게 많았었잖아요.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뭐 있고 강하고 와일드한 막 그런 것들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노래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30대 느낌. 30대 어른 섹시. 어른 섹시. 그렇죠. 어른 섹시. 열정을 조금 이제 누르면서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죠. 노련미가 노련미가 네. 있어요. 아 리허설 잠깐 하는데 라이브 일단 기대됩니다. 예. 다 갖췄어요 이 팀은. 네. 그러니까 아 예전에 우리 집 요거 좀 그 다시 역주행하고 있죠. 우리 집 네네 네. 우리 집이 역주행을 많이 했죠. 지금 네 예. 어떠셨어요? 역주행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민준이 형 준케이 어떠셨어요? 이 노래는 민준이 형이 아 그렇죠 준케이가 만든 곡이죠. 미친 거 아니야. 네 너무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고 우리 집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최고. 누나 라면 CF 같지 않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얼어 있어, 얼어 있어. 아니 이게 무서워서. 우리 집으로 가자. 갑자기 민망하니까 노래를 하고요. 아니 근데 우영 씨가 정리를 하고 있어. 긴장이 돼 있어 항상. 아니 우영 씨가 준케이 씨가 지금 얼어 있다고. 왜 얼어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얼어 있지. 우리 집 얘기만 하면은 쑥스러워서 너무 이제 역주행에 대한 그거가 이제 우리 집 많이 들어주시고 이번에 해야에 들어주세요. 봐봐 자꾸 이상해. 아니, 자꾸 넘어가려 그래. 아니 왠지 어제 데뷔한 애 같아. 아니 뭐 이거 진짜. 와,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네. 지난주에 데뷔한 거. 형 요즘 아니 일단 왜 왜냐면 네네. 지금 이제 돈도 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어색한 게 있죠 지금. 그죠? 어? 아니 사실 제가 이 우리 집 노래가 갑자기 이게 2015년에 발매가 된 노래인데 제가 작년 2020년 1월에 전역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갑자기 막 주변에서 우리 집 얘기를 해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제 이제 너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준호 직캠으로 통해 가지고 점점점 멤버들이 다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일단 좋아해 주신 분들 최고. 아 진짜 깜깜. 아 소름 돋아 지금. 아니 이상한. 윤기 씨 요즘에 최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요새 언어를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요새 도장을 많이 찍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최고를 시켜서 이런 거 보니까. 요새 기분이 최고인 거죠 뭐. 네, 기분이 최고인 거. 그렇습니다. 그럼 쏩니까? 네. 이렇게 뭐 갑이라든가. 아니 한 번을 안 쏘는데. 한 번. 아 지금 왜냐면 지금 돌아가면 힘들고. 돌아가면 네 돌아가 여섯 명이라서. 오인 건지 예. 예. 아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고기 구워주기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맞네. 예. 그래도 기억하지? 아 사주는 거 아니 구워주는 거야. 예. 네, 구워주도록. 구워만 주는 거야? 돌아가면서 살법도 한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구워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찬성 씨가 지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불만이 아니라. 네. 예.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못 모이니까. 유일하게 찬성이만 이제 한두 명쯤은 또 이제. 모아서 네. 좀 사주법도 한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네. 우리 집 좋아해 주신 분들 최고. 무슨 유행어 같아. 자 일단 신곡 해야해가 이미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미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와. 감사하게도. 아 진짜? 아, 중국 음원 사이트. 오. 한류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하고. 아. 감사하게도. 아. 뮤비도 공개 나흘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아 대박이네요. 와 경이로운 숫자네요. 우영 씨가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니요, 그렇죠. 우영이 도 써야죠. 왜 저한테 화살이? 지금 좋아하시는 분은 준케이 씨밖에 없어요. 네. 해야 해 최고 이렇게 해야죠. 해야 해 최고. 아주 좋아요. 네. 아들입니다. 해야 해를 좋아해 주신 여러분. 제 네. 해야 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괜찮을까요 지금? 아, 네네네.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 가시죠. 야, 이 완전체 무대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PM은 사실 데뷔했을 때부터도 멋있었거든요. 아, 멋있었죠. 그때. 이 친구도 데뷔할 때 저도 한참 같이 많이 봤었는데 방송에서 남자들이 봐도 멋있는 그룹. 네, 여자들도 멋있는 그룹. 여자는 뭐 그냥 당연히 좋아하실 만한 어떤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릴라 보세요. 아, 고릴라 한번 쳐다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여전한 멋진 친구들이에요. 노래 부를 때는
아, 아하. 오늘 안무도 살짝 해주시나요? 살짝 흔들어 주시면서. 아, 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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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네, 살짝만. 우영이만 추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우영이가 오늘 셔츠를 입고 왔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 다 반팔인데 혼자서. 예. 우영 씨 준비해 왔네요. 우영 씨 셔츠 뒤에 지리산 약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를 셨을 때 제 예. 등을 봐주시면 됩니다. 예. 네, 해야해 바로 주시면 저희 준비됐습니다. 해야해. 자꾸 정리하세요. 최고. 헤이. 난 이 사랑이 없는데 이상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왜 이래. 현실 때문일까 그 끝이 반응 후 50번 날 숨 끝이 그대 후 저기요 잠깐만 봐줘요 나도 모르게 봐버렸네요 눈이 자꾸만 가요 혹시나 본 적 없나요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시간이 잠깐만 우릴 뿐 어떨까 난 지금 해야 해야 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해야 돼야 돼야야만 해 난 몸도 바래 정신 못 차려 널 보는 맘은 카페 쇼핑 드라이빙 LP 쿠킹 와인 괜찮아 현실 때문일까 그 끝이 반응 후 50번 나 손끝이 그대 저기요 잠깐 시간 돼요 내게 1분만 빌어줄래요 맘이 자꾸만 가요 이제는 난 지금 해야 해야 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해야 돼야 돼야만 해 어떻게 기분을 하면 돼 내가 느끼는 걸 그녀도 한 번쯤 느껴봤으면 해 그냥 걷는데 빛이 나는 널 모른 척 비켜가면 박서영 씨가 문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야해를 이렇게 무료로 봐도 되나 싶다 진짜. 네, 손지연님은 너무 좋다. 잘릴 각오하고 회사에서 보라로 보고 있어요. 아하. 잘리면 나 책임져줘요. 나 데려가. 한정원 씨 오빠들 좋아하던 중학생이 이제 직장인 4년차야. 나만 나이 먹는다. 한정원 씨가 야 오랜 팬이시네요. 이매진님은 아까 나온 매드몬스터랑 같은 곳 같은 구도 맞죠? 아까 카메라 디지몬 맞네. 투팬만 길고 얼굴 작게 나오네. 카메라맨이 바뀌었네.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디지맨 맞네요. 어때? 라이브 하셨는데 어때요 느낌이? 오랜만에 컬투쇼 스튜디오 오셔서.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 되게. 좋네요. 또 끼고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 앞에서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운데 아쉽죠. 빨리 이게 좋아져서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투표하면 그냥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야지. 알겠습니다. 후배들도 같이 따라오고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7990님
태근 오빠 10분 뒤에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집에 언제 데려갈 거야? 나 집에 들어보내면 안 갈까 봐 안 데려가는 거야? 아,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분 또 큰일 났는데요. 네. 이분은 진짜 노래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지금 실제 사연처럼. 진짜 보내주셨어요. 사연 같네요, 이거. 너무 몰입하셨어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10분 네. 뒤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16년, 15년도부터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사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괜히 그래가지고 오해를. 네, 네. 네. 아니, 10분 뒤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상상에 맡길게요. 우리 집 좋아하시는 분들 최고. 아, 이거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아니 10분 뒤면은 그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가능성 있어 보이죠. 10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럼 괜찮으면 시간. 제가 마음에 들면 잠깐 나오세요. 약간 30분은 거절할까봐. 여기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렇죠. 내용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뭐요? 태균이 형 화이팅. 어디 되게 쫓기세요? 뭐 DJ 자리가 하나 있나요? 정리를 되게 자꾸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모실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DJ로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문명 특급 컵문명에서 네. 우리 집 무대도 다시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그 다시 역주행이 시작되면서 아마 그거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컴백해서 눈 감아줘도 괜찮은 그렇죠, 그렇죠. 명곡이라고 예. 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집 무대였죠. 저희 네네.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습 누굴 뺀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한 명을 이거 짚고 넘어갔어요. 이거 짚고 넘어가세요 이거. 아니 5년 만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 했었었는데 사실 군대를 다 같이 갔다 오고 기다리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저희가 이제 여섯 명 전체로 이렇게 무대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같이 또 활동했던 분들도 같이 무대를 했었었거든요. 애프터스쿨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긴장되면서 설렜었던 것 같아요. 연습 별로 안 해도 몸이 기억하고 있죠. 이건 몸에... 정말 기억이 되더라고요. 예. 아, 정말요? 몸에 잘 익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도 꼭 맞춰보긴 해야 돼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약간 어느 한 순간에 헷갈려가지고 기억을 좀 못하는 멤버들. 그래도 준호 씨가 제일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준호가 사실 제일 기억을 평소에 바로... 기억력이 그냥 기억력. 노래만 틀면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네. 안무는 거의 다 외우고 있어. 안무를 우리 아무거나 틀어도 준호 씨 지금 무대에 모셔도 됩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예, 우리 아무거나 특히 준호 씨 2PM 노래 아무거나 트는 걸로. 2PM 노래 중에 이런 분들이 안무가 없는 곡이더라도 틀어주시면 네. 지금 안무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자, 방송놈들이 어떤 노래 틀지 몰라요 지금. 자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기억을 네. 기가 막히게 2PM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투표한 예. 노래 아무거나 틀리면 투표의 안무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준호는 안무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멤버들. 안무가 없는 그렇죠. 안무면은 만들 겁니다. 프리스타일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 씨 기억이 안 나던데 우리는. 아무거나. 자, 이렇게 너무 잘 기억이 안 나요 치면. 보통은. 저희는 진짜 지나가는 나야, 말을 보통은. 안 흘려요. 한번 해드릴까요? 요거를 흘리지 않습니다. 좋아. 대단한 거예요. 쉬운 곡부터 하시죠. 뭐 타이틀곡 뭐 있지 우리? 이건 저희 많잖아요. 뭐 있지?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중간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어머. 잘한다. 자기 준호 파트. 아, 준호 파트. 실이 없거든요, 준호 파트. 오, 만들었어 지금. 본인 파트. 준호 파트 춤이 없어요, 준호가. 갔다 오는 거네. 저 부분에 안무가 별로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 어게인이죠. 이거 너무 쉬웠다. 이거 너무 쉬웠어요. 아 시작. 이거는 뭐 아 옛날 생각 너무 유명한 그 아닌데 이런 거를 외우는 거는 맞아 이거 어려워. 야 까먹을 뻔한데 중간에. 까먹을 것 같은데 이제.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컬투쇼 두시컬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컬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돌아온 2PM과 함께하는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춤추다가 이제 광고로 넘어왔는데 유윤경님이 아 잘렸어. 어 그러니까 광고 뭐야 김현주 씨. 근데 광고로 넘어가면서 보는 라디오 화면은 그냥 계속 춤이 나가고 있었어요. 아, 잠깐 그럼 광고는 나오는데 제가 춤을 추고 있었대. 예, 예, 네. 근데 최소희님이 어머 광고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네. 어,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 최소희 씨한테 우리 준호 씨가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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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위에 올려놓고 아, 그냥.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최소희 씨한테 드리는 선물은요. 크게 읽어주세요. 자, 다 뭐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꽝이라는데요? 아, 아 잠깐만. 이거,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거기 50몇 개 정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 버려. 아니에요. 꽝 나오면 못 뽑아요. 아, 어,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꽝인 걸로. 소희 씨는 준호 씨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춤이 준호 씨 아까 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랜덤으로. 네. 네. 그런데 미친 듯이 정말 너무 많이 춰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다. 다,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도 사실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1년도 아니죠. 뭐 몇 달만 네. 지나도. 어. 네. 따로 혼자 연습을 좀 해요? 아니 저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자꾸 자기 전에 우리 콘서트 했었던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오. 안무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딱 누웠는데 아.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게. 아 진짜로 계속 이걸 자꾸 리마인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와. 모르게 아. 그런 습관들이 자꾸 이렇게 안 잃어버리게 무대가 너무 좋나 봐. 진짜 신기해. 어, 보통 진짜. 이렇게 리마인드 해도 그때 어떤 추억 어. 어, 그때 어떤 느낌 함성. 어. 어, 함성 뭐 이런 건데 안무를 떠올리는 건 준호의 안무 연습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디스크 조각몸 하는 거죠. 이제 복무할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모여야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 좋은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 기억력을 이렇게 놔뒀다가 딱 꺼낸대잖아요 이렇게. 꺼낸 아, 맞아. 그런 식으로. 내 기억은 무너져 내리던데. 네.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렇죠. 기억이 너무 잘 숨어가지고. 와. 아 근데 안무를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 꺼먹는 멤버가 누구예요? 유독 있잖아. 어, 뭐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최고. 아 진짜요? 최고. 나는 나. 우리 집 좋아하시는 분들 최고. 아 우영 씨는 본인이라고 전대. 생각하는데? 저는 전대. 왜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우영이도 많이 까먹고 있는 네. 것 같긴 해. 뭐, 저도 네. 저 뽑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아예 그렇게 계속 기억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어. 왜냐면 다시 이렇게 할 때 또 다시 배우고 이렇게 어차피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실 직구가 지금 3명이에요? 찬성 씨도 지금 그랬고 네네네 어. 찬성 씨도? 저는 그... 아 왜 한숨을 그렇게... 이게 연습할 때마다 좀 그 저도 황당해가지고 어. 우리 집 연습하는데 제가 이제 아 그 우리 집 그 뭐냐 후렴 안무는 네. 기억을 하는데 맨 처음에 벌스 안무에서 다 연습을 하자 이러고 다 같이 맞춰보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노래 틀어놓고 아,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아, 우리 집 연습할 때 우리 집 연습할 때 조금이라도 기억이 안 나서 조금도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나서 멍해질 때가 있지. 블랙아웃 될 때 다른 멤버들이 추는 걸 보고 아 맞다 아. 이러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아 이거였지 하고 복기를 해서 이제 바로 어. 다시 했는데 자 그러면 준 K 어느 정도예요? 어느 아, 저, 정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네. 이번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군 복무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랑 우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양구에서 복무를 네.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읍내 이제 보면 그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시래기 네. 축제나 이제 뭐 이제 민군 화합 예, 예, 예. 예, 참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예. 행사 그런 행사 사회공헌 중요합니다. 예. 그 읍내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끔 이제 우리 집이랑 그리고 뭐 2PM의 핸즈업, 쇼핸즈업 뭐 이런 노래들을 이제 저희가 사실 그 공연을 좀 했었어요 몇 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좀 잊지 않고 좀 있었는데 옛날 이제 2PM 노래들로 가면 일단은 까맣죠.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우리 집을 기억. 태균 씨나 누구를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런 노래 틀어드리면 이 셋은 완전히 멘붕이 올 수도 있다. 혹시 세 명. 우선 2PM의 게임 오버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것도 준케이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자기 곡의 안무를 절대 못 맞출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지금 음원 좀 찾아주세요. 세 분만 무대로 좀 모실게요. 제가 네. 예. 아, 게임 오버 좋았다고. 게임 오버. 우영 씨하고 오늘 저기 최고 씨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오늘 또 예. 좋아 다 해. 아니, 그게 안무 기억력이 이게... 없는 분들로. 아니 형님 다해. 모셔봤자 할 게 없는 게 그 뭘 못 보세요. 그럼 뭐 광고라도 좀 내보내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셔도 이걸 제가 뭘 못 보시는데? 그러면 말이라도 하세요. 마이크 들고 예. 뭐하니 얘들아? 이거 누가 봐도 율동 아니에요?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어머 너무 뻔뻔해서 속을 뻔했네. 너무 당당하게 틀려가지고. 아 맞춘다 이제 나오겠지. 이제 나오겠지. 아 핸즈업은 그치. 아 핸즈업은 저희가 최근 했어요. 아 했었어. 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러분 이때나 싶어 갖고 열심히 하는 거 봐요 지금. 아 그러네. 어 신난다 지금. 아 신났어 지금. 신났어. 왜 장우영 계속 틀리고 있어? 우영이는 모르는 것 같은데. 우영이는 그것도 까먹었는데. 울려퍼지는 음악에 맞춰. 아. 아니 얼마 전에 한 안무도 우영 씨는 몰라요. 아니. 저분 대단하시네요. 아니 여기 또 축제 노래여서. 아 또 축제 노래여가지고. 축제 노래. 읍내 축제 노래. 네. 아 우리 이정민 씨. 아우 미니 콘서트 같아요. 그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우리 어른 섹시에서 인간 섹시 느낌도 좀 있는 예. 것 같고. 조예지 씨. 그 아우 컬투쇼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걸 또 볼 수 있으니까. 두 분께 누가 선물 하나씩. 선물. 밖에 나갔다 추고 온 우영이가 하나 뽑고. 네, 우영 씨가 다 하고 우영 씨. 야 찬성이 하나. 찬성 씨 하나. 찬성이 하나. 우영이 하나. 예. 어 치킨. 치킨 잡고. 치킨 갑니다. 치킨 갑니다. 민준 형. 우리 민. 네 준케이 하나. 아 준케이. 최고 씨. 네 오. 스팀 세차. 스팀 세차. 스팀 세차. 오, 여기 선물 이렇게 되면 진짜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근데 그 많은 거에서 죄송하네. 은호 씨가 꽝을. 네. 네. 죄송하네 이거. 진짜. 평생 기억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이 탁구공 드리면 안 돼요? 탁구공이요? 꽝 탁구공. 아. 꽝 탁구공이라도. 탁구공에 사인 보내드려요. 네. SBS 자산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구사인님이 태근 네. 오빠 전에 맥주 CF 찍을 때 맥주잔 깬 거 알아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예. 여기예요? 네. 아 공부하다가? 네네네네. 아 이게 어? 저게 저거예요. 그 촬영할 때 그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네. 이렇게 짠을 실제로 하면서 네.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죠. 힘 조절을 못했구나. 네. 네. 근데 보통 짠 하면 이게 짠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카메라 봐야 되니까 그냥 간 거죠. 아, 머리 조절을 못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잔을 보고 있는 사람은 준호하고 우영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준호 씨 잔 깨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예, 제 잔이고요. 네. 저 놀랐어요, 저 때. 네. 이러면 준호가 깨려고.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좀 억울한 게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 같이 억울합니다. 다 같이 깬 겁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2PM이 깬 거예요. 제가 깬 거 아니에요. 이때 그냥 촉감이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원래 짠을 모르게 짠 살짝 하잖아요. 근데 네. 이때 그냥 빵. 오! 진짜 이 수준이었어요. 어허.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팬이니까 네. 준호 씨가 다시 한번. 아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좋아 꽝이나 잠깐 내가 방금 꽝 다시 넣어놨는데 아까 던진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하는. 야 여기서 그거 한번 보지 마시고 지금 살짝 보세요. 한번 저어주세요. 예 그렇죠. 레전드. 아, 설마 두 번 꽝은 안 나오죠? 오늘 진짜 아니야. 그 뭔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분 좋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이때 네. 네. 그 계약이 연장이 됐었나요 광고가? 저희가 이거를 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찍어서 그때 그렇죠, 찬성이랑 그렇죠. 준호가 네. 미성년자일 때부터 찍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찍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 네네 저희가 연장 많이 했죠. 너무 잘 어울려 맥주랑.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올랐대요. 진짜 그때 당시 그 그렇죠 네. 이제 예. 1등을 했죠. 네. 1등했어요? 예. 이게 카죠 카. 네 카요. 아. 그럼 이제 뭐 다들 완전체로 다시 뭉쳤으니까 찍고 싶은 광고. 네. 그 어필 좀 한번 할까요? 네, 투피엠한테. 네? 준케이 씨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 그냥 어필이요? 어필이죠. 뭐가 됐든 최고. 아,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 건강식품 들어올 것 같아. 아니면 장수돌 침대. 장수돌 침대. 장수돌 침대. 최고. 무조건 건강이랑 아니, 관련된 거 아니야. 별이 다섯 개 해야 돼. 별이 다섯 개 이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대한민국 아이돌 중에 장수돌. 오 장수돌. 오. 짱이다 짱이다. 오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태균이 형이 만들어주셨어. 오 대박. 업종을 세분화 해야지 그 업.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민준이 형은 네. 장수돌로 가고 네. 저는 그래도 우리 집이 한참 인기가 좋았으니까 뭐 집으로 집? 아파트 아, 아파트 집 아, 아파트 아파트인지 뭐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집이랑 관련된 거 집으로 관련된 어플도 있습니다 요새 또 아, 그러네 네.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 들어가는 그, 단어에 네일의, 어플이 네일의 있어 집. 오늘의 뭐 뭐뭐도 있고 뭐 다 있고 내일의 집이요? 어 태균은요? 저는 최근에 이제 건강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니까 진짜 건강식품 아 건강식품 이런 걸로 그렇죠. 예 건강식품. 예 홍삼, 홍삼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죠 예, 예. 유산균 뭐 실제로 이제 먹으면서 할 수 있게끔 네 어 좋아 이제 건강도 생각하는구나 저는 항상 그 집에 어떤 뭐 관리 청소 이런 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세탁기 뭐 세탁돌 뭐 이러면서 아 가전제품 네 세탁돌 네. 네. 니코는 어떤 것이 우린 커피 광고 찍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커피 아, 광고 좋다 커피 아니야 우리 있어 있지 않소? 어, 있어 있어 있었어 있었어 했어 그럼 여기 다시 있어 예 다시 커피 오케이 다시 오케이 커피. 다시 하는 걸로 커피 찬성 어쩌 저는 글쎄요 저는 근데 그 맥주 얘기가 나와서 계속 그 맥주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어요 맥주 좋죠 계속. 너무 좋아요 진짜 다시 맥주 예 맥주 예. 우리가 예. 그때 당시에 그 제품만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성인이 되고 그렇죠. 예. 좋은 모델이네요. 계속. 예, 그럼요. 다른 거. 다시 한번 그 제품으로. 예. 너무 좋죠. 어. 불러주세요. 그럼요. 저희는 되게 모범적인 모델들입니다. 역시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좋은 모델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좋은 모델이죠. 예. 아 그럼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광고 끝나고 나선 찬성이 뭘 마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 그게 물어볼까요? 예. 지금도 그거 마시고 있죠? 어, 그 뒤로는 제가 그 맥주를 예, 네, 안 먹고 고량주나 아. 와, 멀리 가네요. 업그레이드 했어요. 갑자기 저는 뭐 맥주랑 다른 거는 입에도 아, 에휴. 에휴. 예, 입에도 가끔 돼요. 예. 자, 8528 님. 자, 찬성 씨 이거 하나 읽어 주실래요? 예, 네, 사실 2PM의 군대 첫 타자는 니쿤이었잖아요. 그치. 그때 당시 아. 갑자기 쿤이 군입대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아 그때 태국에서 아, 그 이 제비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 전에 뱀뱀이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 빨간색이 가는 거고 검정색 그 이 안 가는 거고 먼저 받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생 중계로 이게 오, 라이브로 라이브로 이게 방송 나가고 있었어요. 태국 뉴스에. 방송에. 네 뉴스에 카메라 엄청 많고 근데 와. 이제 아 우리 중에 연예인 있다고 나와서 이건 한번 먼저 시범, 뽑아달라. 그때 시범이라고 한 안 했어. 아니지 제대로 먼저 나와서. 그냥? 첫 번째로 뽑을 거라고 나오면 뽑아라. 군대 가고 뭐 안 가고를 네. 결정하는 거잖아. 우와.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가서 뽑았는데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때 꽉 차가지고 지원자 미리 예, 네. 쿼터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시험이라고 이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가는 겁니다. 아. 아. 본인은 진짜 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예? 아이 또 예. 예. 아,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최고. 최고. 2PM 최고. 최고돌이 됐어, 최고돌. 무슨 이야기 마무리가 다 최고야. 아이고 참. 온 마무리야, 근데. 근데 2PM도 다들 막 모이면 네. 군대 얘기 엄청 해요. 네요? 엄청 해요. 야. 그래서 저희 웬만하면 이제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니코는 무슨 얘기 그때 그러면? 저 그때 휴대폰 하죠. 휴대폰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들어요. 네.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멤버가 얘기하면은 그 얘기 듣고 있던 다른 멤버가 또 얘기하고 다른 멤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한 10분 15분 지나면 쿤 형이 이러고 있다가 한 1시간 지나잖아요.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니? 이렇게 좀. 근데 또 면회도 가고 그랬던 멤버들이 있어요 혹시? 면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 준케이 같은 경우는 저는 다 거의 다 왔고요. 진짜 저 일단은 준호도 왔었고 오호. 그리고 우영이는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갔었고 아 본인 입대하기 전에 태견이는 군대 휴가 내서 예. 왔어. 쟤는 우리들이에요. 훈이는 전역하는 날 왔고 예. 찬성이는 찬성이 입대하는 날 제가 휴가 내서 찬성이 저기 입대하는 데 가서 네네 학교야 아~ 네 그랬습니다.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친구들 데뷔할 때부터 봤잖아요. 어떻게 그 방송국에서 그럼요. 네. 생생하죠. 그때는 이 친구들 다 어리고 네. 서로 이제 지금만큼은
그게 막 그쵸. 되게 친하지 않았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지금의... 친했겠지만 그때도 예. 달라진 게 있어요 서로서로? 무조건 서로를 대하는 마음. 무조건적으로 일단 깊이가 예, 깊이가 완전 그때랑은 당연히 다르고 그때 또한 저희가 뭐 서로 잘하자라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뭐 서운한 거 있으면 이렇게 풀자 우리는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 마음의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잘 해나가자라는 건. 근데 마음은 첫. 근데 그게 계속 하면서 사실 계속 지켜나간다는 거는 저희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참 힘든 게 일이 그럼요.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도 예측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게 된 건 저희의 노력도 있지만 주위도 주위에서의 어떤 좋은 그 스태프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인복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2PM 자체가 그냥 팀 활동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다 유연해진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2PM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약간 정말 서로 찐친의 향이 그러니까 나서 멋있어 멋있어. 예. 자 박혜연 씨, 찬성 씨 왜요? 찐친 아닌가 잘못 느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의견에 찬성하신 건 아닌가요? 저 되게 좋게 좋아서 본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마스크가 문제예요. 아무튼 눈만 보니까. 요거 박혜연 씨 사연인데요. 문자인데 이거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진호? 여자분이신가 좀 여자 목소리로 누가 좀 읽어주세요. 찐친. 아이. 옥태근님, 빈센조 때문에 10살 우리 아들이 태근님만 나오면 나쁜 놈이라고 무섭게 생겼다고 난리인데 눈 좀 하트 모양으로 뜨고 활동 부탁드립니다. 아. 야, 눈 하트 모양으로 눈 좀 눈 좀 하트 모양으로 떠달라는 눈 좀 하트 모양. 제가 그렇게 하트 모양으로 아니게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너무 활동에서. 잘 봤어요. 야, 네. 그 악역이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 예, 잘했어요, 진짜. 예,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고 근데 이렇게 나쁜 놈으로 기억을 해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으로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하트 모양으로 잘 뜨고 다니겠습니다. 약간 도끼는 한 나쁜 놈보다 웃고 있는 나쁜 놈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 아니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딱 지금 상태에서만 눈하트 보여줘봐. 눈하트 눈하트 하고 있잖아. 아니 그렇게 저기 말 좀 못 알아듣지 네. 말고 빨리 빨리. 아, 정말 방금 너무 아재 같았어요. 네. 어떻게든 비켜가려는 게 거의 최고 수준이었어. 내가 본 때. 아니 근데 정말 제발. 주변에서 빈센조를 보신 분들께서 정말 네. 그 태견이 이제 만나면 한 대 때려달라고 아. 그 정도로 정말 오해를 하고 있다고. 네.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손이 너무 작네요. 왜 이렇게 원래 왜 들켜 누나한테? 2PM 중에 손 제일 작은 걸로 유명합니다 저희. 하트가 너무 조그만 거. 아니 눈 하트를 보여드리죠. 그 미소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야 이건 거의 한 사람 사랑 키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아재 같아. 자 우영 씨 질문이에요. 아 예. 본인이 직접 읽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예. 네. 4011님 나 혼자 산다에서 우영 씨 봤는데 여전히 아로마 용법 하나요? 네 저는 뭐 아로마 오일은 뭐 에센셜 오일은 늘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저 우영이한테 그 처방 받은 적 있습니다. 내가 좀 많이 처방까지 힘들다. 해줘요. 힘들고 피곤하다 했더니 갑자기 또 주머니에서 이거 똑똑 꺼내더니 쬐끄만한 그 007 가방에서 이렇게 자 이건 좋고 이거 뿌려. 그래가지고 아로마 가방이 있어요. 전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그 몸이 살짝 으슬으슬한 거예요. 뭐지 이게 좀 으슬으슬한데 그러니까 우영이가 갑자기 이어폰 주머니 같은 걸 꺼내더니 거기서 아로마 4병이 나와요. 야 봐라 이거 한 5분만 딱 있으면 괜찮아진다 이러면서 다 발라주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좀 이따가 그대로더라고요. 아니 약간 플러시벌로 찬성이 몸 사이즈를 제가 간과했어요. 예. 양을 좀 더 조절 양조절 예, 양조절 안 돼. 몸이 생각보다 그럼 뭐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어떤 향이 좋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라벤더. 예, 라벤더는 기본적으로 그 페퍼민트 이런 거. 페퍼민트. 예,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숙면. 숙면은 라벤더. 잠깐만요. 캐변. 좀 이상한데. 캐변. 예? 캐변. 캐변. 예, 변비가 너무 심해 갖고 캐변하고 싶어. 좀 질문이 좀 그렇네요. 예. 그냥 약국에서 예. 생천. 약 종류 많으니까. 예. 예. 아, 자, 저희가 광고를 좀 드릴 건데요.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네네네. 몇 분인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마지막엔 준케이가 광고 알겠습니다. 최고로 끝나겠습니다. 네, 저희 4부 거를 읽으면 되죠? 4부 거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네.
자, 저부터 갈게요. 고려 기프트, 을지로 트리니티 99, 퓨어랍, 누가 의류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어, 빨리. 어디로 해야 돼? 배제학당. 아, 어.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비가 짬뽕. 더샵 일산 엘로이. 현대 엔지니어링. 더다올 제공입니다. 최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자, 문자 하나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누가 읽어 줄까요? 한번. 네. 준호. 9194 님. 오빠네 집 가는 거 기다리다가 면저 결혼한 하티예요. 3살 된 울딸이 오빠들 노래 춤추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오빠들 건강이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이 막 터져 나갈라 그래요. 네. 축하드려요. 선물 골라주세요, 준호 씨. 정말 진짜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꽝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좋은 선물. 좋은 선물 뽑고 싶죠. 자, 마지막입니다. 얼른 뽑아주세요. 아니, 결혼하셨으니까 또 셋. 육아에 도움되는 거. 스팀 세차. 스팀 세차. 세차 많이 하네요. 네. 차가 있으시길. 육아. 좋아 좋아. 스팀 세차도 좋아. 꼭 스팀 세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이게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완전체로 이렇게 오니까 뭔가 이렇게 괜히 이제 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가준다는 느낌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저 오늘 뭐 인사 좀 해주시고. 네. 했던 게 김준영 말씀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PM 진짜 오랜만에 저희 정규 7집 머스트로 이제 컴백해서 이렇게 재밌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다려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2PM 앞으로도 더 멋있고 그리고 더 잘 해나갈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컬드쇼 최고. 최고. 자, 네. 동선 씨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전 다음 주에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